예. 우리가 지난 두 주일 동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그 감사의 이유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그들이 복음에 동참해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간절히 보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진실된 관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기도 전체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성장을 위한 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중생,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달라스 동부 장로교회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9절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주된 사항이 뭡니까? 여기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수식이 붙었지만 수식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요. 사랑이 풍성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쁨을 가져다 주고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바쁘고 피곤하고 괴로운 세상 가운데 그나마 웃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또 연인 간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비록 뭐 세상은 이렇게 뭐 전쟁이 있고 뭐 질병이 있고 뭐 아주 험악하지만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사랑은 다 불완전한 사랑들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상처도 입고, 사랑을 하면서 좀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뭐 그러한 종류의 사랑인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가페, 우리 이제 헬라어로는 사랑을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데요. 다른 말들을 썼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참다운 사랑,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정말 사랑, 이 세상에 거짓된 사랑, 불완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런 사랑 말고요. 참다운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온전한 사랑이구나.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통해서 깨닫게 되고, 자, 그 사랑이 뭐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속
거하고 또 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할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지난 시간에 표현해야 하면 착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달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고 풍성해져가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이나 또 세상에 있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전달해주는 우리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서 전달해주는 자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은 보통 이 감정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감정의 어떤 감격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물론 감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냥 뭐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감동이 동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원래 우리가 원수였고, 원래 죄인이었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배웁니까? 어디서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 처음 우리가 발견한 그 시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가는데도 말씀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뭐 훌륭한 교회죠.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돌이키라 그랬어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경건의 모습과 신앙의 모든 행위가 겉으로 있을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꺾어진 꽃과 같습니다. 겉모양은 조금 갈지라도 결국에는 생명을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더 풍성한 세계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해도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고 뭐 찬양을 부르고 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진실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 고백만 맨날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주는 것도 없고 뭐 선물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껍데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백만 해, 말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돼 있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풍성한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 교회들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거기 잠깐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인데요. 자, 그래서 흔히 이것을 사랑의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한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충만한 그 세계를 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 이 제목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역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오늘 불렀듯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여러분 일생 뭐 자나 깨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에 떠나지 않는 사랑을 한다라는 건 최소한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인들의 사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뜨거움입니다.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 그러한 그 뜨거운 사랑 이것도 한 일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그 풍성한 세계 점점 더 사귀면 사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요. 처음에 뜨거웠다가 나중에 식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 그 신앙생활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만 아 그때 그랬지 좋았었지 좋았었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현재는 냉랭하고 식어져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자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고 사랑이 불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쯤 했으면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나도 더 만나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그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사귀고 싶고 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어야 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왜 선행을 하는가? 그 동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과 이런 것만 남으면 정확하게 그것이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구제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자 그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속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예배도 기도도 또 어떠한 선행도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이제 수식이 붙었어요. 구절에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들의 사실은 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런 수식이 붙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데 우리가 사랑하면 뭐냐면 자꾸 이 감정을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눈먼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희생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때때로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녀에게 해가 됩니다. 과하게 베풀고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니까 나중에 자녀의 앞길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이 그냥 주기만 하고 원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는 사랑을 한다고 베풀었는데 결과는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일 때 아니 뭐 아무튼 이 사울일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 종교는 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막 이렇게 과격하게 나아갔던 그 열심을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뭐 세상에 대한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알 것을 몰라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뭐 사랑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율법에 대한 열심 있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지식과 아울러서 가지 못할 때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이 동반된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식과 총명이 함께 있다. 이게 총명이라는 단어, 신약성경에 한 번 쓰인 단어인데요. 여기 통찰력, 인사이트 이렇게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뭘 깨달을 때 우리가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뭔가 깨달을 때 그런 이 통찰력이 딱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뭘 뭐 책을 읽든지 아니면 뭘 배우든지 하더라도 그냥 뭐 좀 지루하게 학습의 내용만 이렇게 익히는 경우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고요. 뭘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구나. 아, 이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자, 사랑이 지식과 또 이 총명과 함께 갈 때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통찰력을 주십니다. 가끔 이러한 아하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죄를 책망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끔 하시고 슬프고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며 나가게 하시는 이게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 우리 삶 속에 그냥 밋밋하게 뭐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친밀하면서도 또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을 때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다라는 게 그거잖아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냥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거지. 그거 누가 모르나요, 사실.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뭐 새로운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분이 얘기하지만 이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인터넷에 요즘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나와요. 참 아는 게 많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뭐 요리 하나만 해도 얼마나 뭐 요리법이 이런 사람들은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홍수같이 많아요. 근데 이 지식은 많은데 깨달음은 잘 없다 그래요. 그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는 건 많아서 읊어대는 건 많은데 사람들이 정말 깨달음이 없으니까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삶이 변화라는 건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옳다, 그렇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범죄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돌이킴이 없는 삶은 사실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가는 삶이에요. 기독교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거 기본 회개이지만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올 때, 책망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을 돌이켜 나갈 때 그럴 때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시간만 오래 지난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함께 가는 사랑이 올 때에 10절에 보면 분별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도자에게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분별력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눈. 그게 분별력이거든요. 이 분별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 상황에서는 식별이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누가 적인지를 몰라요. 어디다 총을 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군끼리 싸우고 있어요. 오폭을 합니다. 그렇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여러분? 한 발이라도 총알을 아껴서 적한테 쏴야 돼야 전쟁에서 이기지 누가 적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사실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속이는 거고 또 우리를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우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잘 쓰는 전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려들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선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여기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분별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유익한 건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자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 다키마소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그 당시에 이제 이 로마에서도 이제 돈을 주화를 찍었는데요. 거기서는 한 뭐 열 단계 정도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에 검시관이 그것을 분별한다. 여기 분별이 그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가 있다. 정통적인 뭐랄까 어떤 그 주화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때 꽝 황제의 인을 찍어서 주화로 발행을 하는데요. 요즘에도 여러분 위패가 있죠.
가짜 돈이 있습니다. 달러 하면 가짜 돈을 찍어가지고 뭐 요즘엔 좀 어렵게 했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것들은 거의 눈으로 봐서 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은행에 가서도 보면 뭐 어떤 그런 펜 같은 걸 이렇게 그어봐서 하거나 아니면 불빛 같은 데 이렇게 비춰봐서 또 아무나 잘 만든 위패들은 보통 사람 눈으로 이 분별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이렇게 우리에게 혼동되게 나오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예요. 꼭 진짜같이 보이게 합니다. 사실은 가짜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들킬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섞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참말과 거짓말을 섞습니다. 비유를 아주 교묘하게 섞기 때문에 대부분은 진리인데 거기 조금만 섞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 95%의 진실과 1%의 거짓말이 섞이면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바로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10절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세요.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원래 거짓의 아비고 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말로 하는 이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짓말에 우리가 잘 속고 또 우리도 스스로도 속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속는데 사실은 이게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진실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것도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겠고요. 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실되게 하는가.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마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도작이나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이렇게 보통 이제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븐, 가마 같은 데 넣어서 굽습니다.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런데 보통은 그 그릇을 빚어서 가마에다가 구워 나오면 굽기 전에는 멀쩡하던 그릇이 금이 가거나 갈라지거나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쫙 크게 갈라지는 것들은 뭐 할 수 없이 깨서 뭐 버릴 수밖에 없지만 살짝 금이 가거나 실금같이 약간 조그맣게 이렇게 흠이 불 갖다 나왔는데 그렇게 된 것은 과거에 이제 그릇 파는 사람들이 좀 정직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팔면 안 되는데 약간 이제 과거에도 좀 속이려는 부정직한 장사들은 그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 틈에다가 왁스를 발라가지고 뭐 색깔이나 이런 거 염료랑 같이 섞어서 쫙 발라놓으면 웬만하게 보면 이제 멀쩡한 그릇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그 도자기 같은 거 그릇을 그 왁스가 자국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뭐야? 불량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딜러, 소위 그 그릇 파는 고대 사람은 검사하는 사람이 쭉 햇빛에 비춰보고 나서 아, 이 그릇에 왁스 자국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라틴어로 시네세라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왁스가 없다, without wax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캡션을 딱 찍어서 물건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삶 속에도 사실 이게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이렇게 뭔가 진실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증오도 될 수 있고 분노도 될 수 있고 시기심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살짝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또 사람 앞에서도 진실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분별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못하면 사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불량품 나오는 것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양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우리 보기에 크고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작아도.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과 나무풀, 지푸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하게 지어놔도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이 지나가도 남지만 대궐 같은 큰 집을 지어놔도 나무풀 집으로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이 지나가면 남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또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 분. 우리의 얄팍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라는 자 그러한 그 의도를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진실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요즘엔 그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도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이어야 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 얘기도 들었지만 또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래서 여기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실족시키는 그러한 흠결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한 것들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는 능력 어디서 온다고요? 지식과 총명을 겸한 분별력을 가진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몸통은 사랑인데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아울러 가고 분별력이 더해질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게 부르셨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도 의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그런 의의를 행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를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우리는 원래 죄악에 빠져있고 의롭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 의를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의의 열매를 맺혀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올바른 그러한 삶의 자세들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아들의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아들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많은 뭐 들어보셨고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열매는 생명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을 막 하는 것, 인위적으로 뭐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는 내 정체성을 바로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바울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 달라스 동부 장로교회 전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또한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함께하여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랑, 진실된 사랑,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의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거룩함도 의로움도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지식과 총명이 사랑과 아울러서 저희들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 분별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짓이 없이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혀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